자, 3장. 자, 물고기 어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게 끝에 처리가 다르네요, 뭔가. 그쵸? 그것도 뭔가, 여기 옆에 새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새조자라고 할수 있는 거야? 이것도, 그쵸? 자, 어려운 소리 몰라요. 자, 가겠습니다. 정반 의문문이 뭐야? 자, 물고기 생선을 고르세요. 아, 이게 아무래도 이게 물고기 어짜가 맞나 봐요. 그렇죠? 자, 이유 이렇게 가야 되나요? 눌러볼게요. 으? 이거 무슨 발음이에요? 뭐 이렇게 한것 같아요. 으? 으?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소리가 익숙하지가 않은데. 으? 물고기죠? 자, 이게 아마 새 조자가 맞나 봐요, 이것도. 되게 뭔가 간략하게 썼네요, 그쵸? 자, 니아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냐오. 니아오. 자, 이건 니아오. 좀 쉽고. 이거는, 아, 이게 닭이었네요, 닭. 찌. 닭이 찌찌찌찌찌찌 해서 찌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물고기 생선이니까 여기죠? 어렵다. 이거 발음 어려워요. 자, 닭을 고르세요. 찌 이거였죠? 찌 물고기 熊猫 판다. 양은 양이고요. 찌 귀여운데? 찌. 자, 확인. 这是不是鱼? 자, 이제 새로운 표현인데, 아니 불자가 不. 붙었죠. 뿌. 근데 이제 그냥 직역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거 맞아? 아니야? 물고기? 이거 맞아? 아니야? 라고 묻죠. 우리말도 이런 식으로 묻는 표현이 있어요, 분명히. 네, 중국어도 똑같이 있다. 이거 맞아, 아니야, 물고기? 맞아, 아니야 하고 물어봄으로써, 맞아, 아니야 라고 물어봄으로써 의문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 맞아, 아니야, 물고기? 한마디로 물고기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닭인가요? 라고 한번 이 표현대로 해볼게요. 这是不是鸡? 이렇게 가겠죠. 이거 맞아, 아니야, 닭? 이렇게 가겠죠. 또는 这是鸡吗? 이렇게 해도 그거 닭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자, 이것은 닭이에요. 这是鸡 이렇게 하고 이거 물고기예요. 这是鱼 이렇게 가겠죠. 좀 확인. 뚜롱. 이 물고기 어짜예요. 이 물고기 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이제 밭전자인데, 밭전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물고기의 몸통, 비늘을 표현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자, 이거 물고기 꼬리, 그쵸? 자, 물고기 입을, 그리고 물고기 몸통을 비늘처럼 표현해 보고, 자, 물고기 꼬리, 짠! 물고기 어가 된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 어짜라고 하지만 중국어로는 위 어려운데? 鱼? 위 그렇죠? 계속 那是不是鸡? 자, 저거 그거 맞아 아니야 답?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직역 나시부시지 이거가 아니죠. 저거 그거죠. 닭인가요? 하는 거. 저거 그거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닭? 물고기 쥐. 아, 돼지 쭈. 그렇죠? 계속. 자, 그것은 닭이에요. 자, 그거는 나죠. 나시지 이렇게 가겠죠. 나시지 이거밖에 없죠. 저시 유
자, 이거예요. 저라고 해서 저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맞아, 물고기. 자, 나쉬. 그거 저거 맞아, 물고기. 저쉬지. 저. 이거 맞아, 닭. 아, 그리고 그것은 닭이요의 번역은 나쉬지. 그거 저거 맞아, 닭. 那是鸡. 나, 시, 지. 자, 새, 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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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냐오. 그러니까, 아에 지금 이제 성조가 붙어 있잖아요. 이 삼성짜리가. 그러니까는, 여기서 음을 떨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냐오. 그리고 오가 이제 성이 없으니까, 그대로 오에서 올라가고. 냐오, 鸟，냐오, 이렇게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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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까오, 개, 양, 양. 자, 이것은 새인가요? 아까 이제 표현이 두 개였죠. 의문문 표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맞아, 아니야, 새? 라고 묻던가, 이거 맞아, 새? 이렇게 묻던가 두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우는 표현이 있는 거니까 나쉬부쉬위 이렇게 갔죠. 나쉬부쉬위 이거죠. 나쉬위 하면은 잠깐만 이거잖아. 저저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예요. 나는 이제 그거 저거고 그죠? 죄송합니다. 하고 나, 쉬, 하면은 그거, 저거, 맞아, 물고기 저, 쉬, 냐오 하면은 이거, 맞아, 새 나, 쉬, 부, 쉬 저거, 그거, 맞아, 아니야, 물고기 그리고 저, 쉬, 부, 쉬, 냐오 그쵸? 이거, 맞아, 아니야, 새 이렇게 가는 거죠. 这是不是鸟？저 시, 부, 시, 냐오. 자, 최대한 빨리 읽어볼게요. 저 시, 부, 시, 냐오. 그죠? 웃기다. 저 시, 부, 시, 냐오. 이렇게 가는 거죠. 찌.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변이라서 설명을 뭔가 드릴 수가 없고. 자, 이거는 새 조자인데 아마 간편하게 쓴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 안에 획이 되게 많거든요. 아마 글씨가 간소화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뻗치고, 원래도 이게 점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도 획이 이렇게 하나, 두개 들어가는 건데, 간편하게 쓴것 같아요. 계속. 那是不是鱼？나, 시, 부, 시, 鱼. 저거, 그거, 맞아, 아니야, 물고기. 그쵸? 나, 쉬, 유. 이렇게 하는 거죠? 저거, 그거, 맞아. 물고기. 那是鱼？저. 那是鱼？나, 쉬, 유. 鸟。鸟. 鸟. 진짜, 鸟. 이게, 이제, 뉴. 이거랑 발음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鸟. 그냥 성조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갔죠. 이거 소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가죠. 소리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위 물고기 니오 니오 소찌다 자,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은 니아 새죠 새 鸟，니아 你有没有鸟？자그 전에 배운 표현이죠. 메이요, 요. 근데, 그니까, 긍정, 부정을 씀으로써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지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두개 던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는 느낌으로 말을 한것 같아요. 자, 니요, 메이요, 니야오. 너, 있어, 없어, 새?
우리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문법에서 되게 자유롭다. 그래서 타국어를 이해하기에 좋은 툴이다. 꼭 알아두세요. 니요 메이요 냐오. 자, 너 있어 없어 새? 그렇죠? 그러니까 너새 있냐고 이 말이죠. 나는 새를 사랑해요. 워 아이 냐오. 이렇게 가겠죠. 자, 당신은 새를 사랑하나요? 자, 질문은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니 아이 부 아이 냐오. 이렇게 가겠죠. 너 사랑해 안 사랑해 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는 니 아이 냐엄마 이렇게 하면 너 사랑해 새? 이렇게 가는 거죠. 나는 새가 있어요. 와이오 냐오 이렇게 가는 거죠. 확인. 계속. 你们有没有牛? 자, 니맨요메요 뉴. 자, 너네 있어 없어 소? 이걸 묻는 거죠. 아, 당신들 여기까지 해야 되나? 있나요 없나요? 이거 둘다말 되는. 자, 갑니다.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갑니다. 계속. 자, 그들은 물고기가 있나요? 타멘요 메이요 유. 이렇게 가겠죠. 타멘요 메이요 유. 이거 맞죠? 자, 타멘요 유. 그들은 있다 물고기가, 그렇죠? 타멘 메이요 유. 자, 그들은 없다 물고기가, 그렇죠? 확인. 他们有没有鱼? 타멘요 메이요 유. 왠지 선생님이 빨리 읽으신 것 같은데? 한번 조금만 더 빨리 읽어볼게요. 다메뇨 메이요 이 이렇게 갈까요, 과연? 원어민 말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자, 찌였죠, 찌. 그리고 일성, 그쵸? 확인. 찌. 这是不是鸡? 자, 저시부시찌. 이거 맞아, 아니야, 답?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저시부시찌. 네, 들어갔고. 새는 냐오. 그죠? 냐오. 鸟. 자, 오늘 우리 배운 동물들 표현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뉴, 소고, 양이고, 쭈, 이게 이제 돼지 젖자. 그죠? 그리고, 유, 물고기였자, 유. 자, 닭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거 닭개자라고 읽어야 될게 맞는데, 얘는 찌, 하나면 찌, 그죠? 중국어로 찌, 닭. 닭찜, 맛있겠다. 你爱不爱鱼? 죄송합니다. 니 아이 부 아이 유. 너, 사랑해, 안 사랑해, 물고기? 이거 물어보는 거죠? 물고기 하나요? 너 사랑해 안 사랑해 물고기? 그렇죠? 닭은 찌. 자, 있나요? 물어보려면 여메이요. 그렇죠? 갑니다. 확인. 타멘메이요 양. 자, 그들은 없어 양이 말이죠. 그럼 질문이 뭘까요? 그들은 있어 없어 양? 이걸 물어봤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대답이 이게 나왔겠죠. 결국 타멘요 메이요 양 이거나 타멘요 양마,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제 요 메이요 이거죠. 타멘요 메이요 양. 자, 걔네 있어 없어 양 이걸 물어봤으니까 타멘 메이요 양 이게 나왔겠죠. 나 쉬부쉬 양. 저거 그거 맞아, 아니야, 양? 이거 물어본 거죠? 저시부시 타멘더 양? 자, 이거 맞아, 아니야, 그들의 양? 그죠? 타멘 아이, 뽀, 아이, 양? 그들 사랑해, 안 사랑해, 양? 이렇게 된 거죠? 자, 좀만 더 빠르게 그러니까 질문과 답을 해볼게요. 타멘요, 메이요, 양? 타멘 메이요, 양? 이렇게 가겠죠? 他们有没有羊?
他们没有羊. 야, 양. 他们有没有羊? 他们没有羊. 이렇게 가는 거죠? 你爱不爱狗? 你爱不爱狗? 자, 너 사랑해, 안 사랑해, 걔? 이렇게 된 거죠? 갑니다. 你爱不爱狗?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당신의 개인가요? 물어보는 거니까 저시부시狗 이렇게 가겠죠? 저시부시 당신의 개 니더狗 그렇죠? 헷갈렸어요. 당신의 개를 빼먹었네요 제가. 저시부시니더狗 그렇죠? 이거 맞아 아니야 너의 강아지? 이렇게 가는 거죠. 니아이니더狗 너 사랑해 너의 개 그렇죠? 넌 사랑해 너의 개 이런 말이죠. 저시니더狗 이거 맞아 너의 개 이렇게 가는 거죠. 니아이부아이니더狗 너 사랑해 안 사랑해 너의 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확인. 这是不是你的狗? 这是不是你的狗? 자, 这是不是你的狗? 자, 그들은 새를 사랑하나요? 자, 他们 아이 부 아이, 他们 부 아이, 他们 아이 부 아이, 냐오. 자,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他们 아이 不爱鸟. 자, 테이프나 선생님이 읽어주신 것도 잘 들어놔야 되지만 자기 페이스로 또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최고 속도로 이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읽어보세요. 타면 아이 부아이 니아오 타면 아이 부아이 니아오 이렇게 입의 긴장도 풀어보고 타면 아이 부아이 니아오 이런 식으로 메이요 없다 요 있다, 정말 한다. 갑니다, 확인. 他们爱不爱鸟? 자, 더 늦게 읽어볼게요, 제가. 他们爱不爱鸟? 죄송합니다, 계속. 그만 20개 받았고, 계속 갑니다.